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 마지막 식사, 마지막 날밤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참 의미 있는, 하지만 굉장히 엄숙한 그런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유월절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네 번째 맞는 유월절날, 무교절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열두 제자를 모아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들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내 생의 마지막 밤이고 내 생의 마지막 식사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또 여행의 마지막 날 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캠프파이어를 하든지, 아, 내가 여행의 마지막이구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천으로서, 총각으로서 마지막 보내는 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내가 이제 내일 아침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 마지막 날 밤이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날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할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옮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느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채찍을 맞으셔야 합니다. 조롱을 받으셔야 합니다. 침뱉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을 다 받아야 하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하고, 손바닥에 못을 박혀야 하고, 허리에 창이 찔려야 하는, 옷 벗김을 당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이런 일이 내일 벌어질 일인데 오늘 그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그 당시 예수님과 그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있었던 열두 제자들은 정작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일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마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개념 정립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계속 읽었습니다만 1절, 2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만 모를 뿐이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내 장례를 지금 준비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동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의 동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옮겼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지금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이며 이 밤이 어떤 밤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다 흩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착잡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만 하지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주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전혀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지, 무슨 뜻으로 저런 소리를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벌써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입으로도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도 벌써 행동으로 옮겼고 내일이면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판에 그 마지막 날 식사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분을 오늘 예배하겠다고 나와 앉아 있는 게 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고 쳐요. 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기별이라도 갈까? 우리가 간에 기별 가냐 하는 말을 쓰듯이 우리는 예배드려서 좋아요.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서 좋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성도들끼리 교제해서 좋은데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게는 요만큼이라도 기별이 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가져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때를 쓰는,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은 어떠냐고 자꾸 관절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역이나 좀 확장시켜달라고 내 자리나 좀 높여달라고 하는 이런 류의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평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일이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데도 그 전날 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도대체 뭔 뜻인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 여러분 내 얘기를 그냥 듣지만 마시고 저거 내 얘기는 아닌가 하고 생각 좀 해보세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면 뒤늦게라도 맞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좋으라고 예배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기별이 갈까?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는 채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솔직히 저도 그래요 라고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괜찮은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한수집사다 적어도. 나는 그래도 50년 신앙생활 했다 적어도. 내가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 적어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각을 얼마나 알며 주님의 소원을 얼마나 알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오리발을 내밀며 나는 아니라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참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했던 이 장면. 이 장면을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뭐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자, 저 장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장면을 스틸컷으로 딱 찍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딱 찍었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돌로매입니다. 바돌로매. 탁자를 치면서 나는 아니지. 설마 나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안드레. 안드레. 네 번째 있는 사람이 가론유다 같아요. 가론유다. 다섯 번째가 베드로. 여섯 번째가 요한. 예수님의 오른편. 우리가 볼 때는 왼편.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마. 이러고 있는 사람이 요한.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되면서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빌립.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 마테.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가 다데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몬. 자, 어느 누구도 들켰구나. 회개합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라고 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시는 일 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런 최후의 만찬 그림은 식당에 걸려야 될 그림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밥을 맛있게는 먹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자, 뭐 넘겨주시면 되고, 우리가 3년간 예수님을 참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또 고백도 나름대로 하고 그런 세월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제자로 키워내셨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날 밤 식사 때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금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만한 것, 그리고 2대2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이만 하면 됐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설교도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 사람 중에 속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당대 석학, 박사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박사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박사학위를 따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알게 됐다, 비로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정말 겸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만 알 뿐이지 너무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도 그러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족을 지적하실 때 나는 아니잖아가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스랍들 가운데 성전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보고 화로다 나는 방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결론으로 내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무식하고 경우 없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게 저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몰라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는데 참 제게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가보죠.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따라합시다. 축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하시고. 자,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는 예수님.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3년간 제자 훈련을 시켰건만 도무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무슨 축복할 마음이 있겠으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자, 마가복음은 14장 25절과 26절 사이가 사라졌지만 마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3장. 자, 그 25절과 26절 사이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마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13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축복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신 계명만 잘 지키라 그래요. 세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계명도 기억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새 계명이 또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앞에 나오는 발을 씻기시고 허리를 굽혀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실망을 안으셨지만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뭐가 나오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14장 18절 14장 17절 넘어가면 성령 보혜사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14장 27절에 가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면 사람이 친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저같이 못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배신을 느꼈을 때 축복이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감사하는 말도 안 나왔을 것이고 발 씻겨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세계명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둥 평안을 주겠다는 둥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둥 기쁨을 주겠다는 둥 심지어 너희들이 내 친구라고 말해주는 것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수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남기신 자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까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 속도 없는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사랑하니까 축복하고 감사하고 발 씻겨주고 새 계명 주고 평안을 약속해주고 기쁨을 선물하고 주고 친구라고 말씀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지는 줄 아십니까? 힘없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지나요?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이겨먹나요? 부모가 이겨먹나요? 자식이 이겨먹습니다. 왜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이겨먹으려 할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얍복강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에게 져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니까요. 그건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오로지 너는 끝까지 사랑만 하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 제자들이 어떻게 너를 배신하든, 가룟 유다가 너를 팔아먹든, 베드로가 너를 부인하든, 어떻게 나오든 너는 사랑이 사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도대체가 되먹지 않은 제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식사를 발 씻겨가며 떡 먹여가며 잔 줘가며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할 때 다 나는 아니라고 발뺌만 할 줄 알았지 그 말을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새기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이 하셔야 할 축복, 당신이 하셔야 할 감사, 당신이 하셔야 할 발씻김, 당신이 하셔야 할 섬김, 당신이 주셔야 할 새계명, 당신이 주셔야 할 기쁨, 당신이 주셔야 할 평안, 당신이 주셔야 할 성령, 당신이 해놓고 가셔야 할 승리, 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면 여러분도 그 무엇도 극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웬만한 건 다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그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있고 그 무엇도 이길 수 있고
그 무엇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의 통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가더라도 사랑이 통장이 잔액이 많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언제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으면 벅벅 긁는 소리만 날 뿐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통장을 계속 채우셔서 그 사랑을 또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또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또 묵상하셔서 정말로 이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뭐 유일하게 기도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 다 저런 것 다 표현하고 살다가는 아니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러거나 말거나 성도를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기쁨을 제공하고 새 계명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주님 저에게 그런 힘은 사랑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 역시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